금강산 관광사업 지구 내 골프장 시설을 완공한 내국법인이 북한 당국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조치, 그리고 시설물 폐쇄와 강제 철거 등의 조치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북한 내 소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폐기 손상으로 인식을 할 경우 이때 당해 금액을 송금해 산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인세법 42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을 한 경우에는 평가일이 속한 사업년도와 그 이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 이때 당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 전에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시가평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조제 3항에서는 유형 자산으로서 천재지변이라든가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파손이 되거나 멸실이 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78조 3항에서는 해당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당해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감액을 할 수가 있고, 이때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에 손비로 계산을 할수 있다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금강산 관광사업 지구 내 골프장 시설을 완공한 이후에 해당 골프장 시설 중 일부가 북한 당국에 의하여 철거가 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이 될 경우라면 이때 해당 시설의 장부가액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손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당해 그 차액을 법인세법 제42조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년도에 송금에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자당세무회계에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